조선일보 2023년도 6월 13일자 기사네요.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에 김동연 과유불구 공개 비판. 이 대선 후보대도 대표적 기능, 대표적 가능. 김 특정인 위에 고쳐선 안 돼. 특정인에서 고치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그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던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안이 12일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당헌 개정안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는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예외를 두는 것이고 당규 개정안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의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당규 개정안은 이날 당무위 의결로 확정됐고 당헌 개정안은 17일 당중앙위원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참 큰일 났어요. 보니까. 이번 당규 개정으로 앞으로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을 할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게 됐다.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힘을 좀 빼버린 거죠. 20%. 지금까지 현역 의원들이 모여 원내대표를 등을 선출했는데 이는 개나 구덩이나 막 저기 자기 지지한 사람들 당원 뽑아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지금까지 현역 의원들이 모여 원내대표를 선출해왔다. 이는 지난달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에 탈락하자 강성 당원들이 반발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쇼잖아요, 쇼. 또 당헌 개정을 통해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대선 출마 당대표 1년 전 사퇴 규정에 대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이를 의식한 이 대표가 해당 조항 제외를 제안했지만 당무위원 대부분이 원한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거 다 쇼예요. 본인이 그려놓고 뒤로 살짝 따라 똥 누구 본 것 같은데요. 누구.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조항 자당 귀책 사유로 재걸 보고선거 발생 시 무공천 조항을 삭제했다. 이런 것들을 왜 삭제합니까?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당무위원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똑똑한 사람이네요. 그는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다.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정당에서 멀어져서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권 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특정이 맞춤 개정이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충분한 게 아니라 맞죠. 기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아주 정확하게 꼬집었네요. 도덕적 기준을 낮추고 아주 민주당이 더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정부패의 당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 대표 측근으로 7인의 일원인 김영진 의원도 최근 1년 전 사퇴 조항은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있는 조항. 국회의원은 당원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며 당헌 당규 개정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당원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주 거칠고 우리 그 민주당을 옛날에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런 류가 아니에요. 정치 막 이게적으로 막 이게 으쌰으쌰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한 정치인한테 이렇게 밀어주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뽑혀 있더라고요. 당원이라 사람을 나도 유심히 봤는데 전혀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조선일보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더민주당은 범법자인 이재명이 당대표를 대면서 이를 옹호하다 보니 민주당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 집단들이 진정 국민이 뽑은 정치인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비판은 온 국민의 비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6월 13일자 기사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에 김동연 과유불급 공개 비판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